VR 내일인가 내일 모레 오는데. 요새 친구비를 안 내긴 했어. 죄송해요. 아, 왜 저럴까? 죄송합니다. 친구비 내야 하는데 눈치가 없었는데 몰랐네요. 아니, 개소리예요. 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제 내가 오랜만에 얘기해보니 내 말 들리니? 아니, 오래간만에 너네랑 좀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분위기에 휩쓸려 친구비와 출석비. 아, 또 지랄이다 또. 야, 됐다. 에이. That you love me and so 한 적은 없지만 안 내면 혼나는 걸 암묵적인 친구비 내야 하는 걸 어라?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아니 왜 돈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냐고. 내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아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런 거 받는 사람 아닌데 이게 뭐 고마운데 뭐지? 모함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아니 고맙긴 한데 이상하네? 아니 얘들아 나 그지 아닌데? 저 그지 아닌데 저 막 그게 따뜻하게 살고 이 날씨에도 더우면 에어컨 틀고 추우면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전기장판까지 그냥 아끼지 않고 그냥 쓰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 방송인데 수긍도 왜 네가 하려 그래? 난 수긍 필요 없는데. 난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나? 말하기도 전에 내랍니다. 눈치껏 내시면 됩니다. 아니 분명 방송은 내가 틀었는데 왜 내 얘기는 안 듣고 쟤네 얘기는 듣냐고. 왜 니들끼리 얘기해? 나한테 얘기해. 우리가 본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우리 대화법물. 아니 니네 맘먹고 하면 나 빼고 얘기하잖아. 방송은 내가 켰는데. 아니 보통 근데 나를 보러 오는 거지 니네끼리 대화하러 오는 게 아니라고. 나? 친구비를 안 내도 된다고요? 잘못했어요. 아니 왜 뭐지? 미안해. 니네 왜 여기에서 친구 찾냐고. 나도 껴줘. 아 맞다, 채팅하려면 유료 채팅비도 내야 했지. 아 뭐 개소리야. 뭐 유료 채팅비예요. 아 그런 적 없음.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없음. 나도 껴줘. 여기가 안방 맞죠? 저 악어 입보인데 악어 입보 단톡 여기 아님? 뭐라? 아직 아닌데? 배태군이랑 찍어 보내줘야 되나?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데? 어라? 자, 감사합니다. 그런 곳이도 전자 누나 데려오던가. 키키의 누리 전자 친구로 대화하잖아. 방해님 뭐지 씨? 방송은 내가 켰는데. 아니 나랑 대화하려고 온 거 아니냐고. 미친놈들이네. 키키의 코스는 돈을 못하잖아. 부럽지. 내가 나한테 돈을 하는 건 너무 창조 손해인데. 아니 같이 그 단톡방에서 얘기하면 친구 아니냐? 찔모가 방송 켜서 본인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부천객? 어이가 없죠? 아 눈치 없게 참 좋은 사람이 방장 밖에 없잖아. 참아와 키키을. 뭐라 나 뭐냐 와이파이 셔틀된 것 같다. 뭐냐 서버 셔틀됐다 뭐냐. 아니 그 두루두루 함께 하는 좋은 세상 만들어가요. 찌면 안 돼요? 그 내 카드인데. 감사합니다. 별꼴이 왜지랄?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별꼴? 왜 같이 말하자고 얘기한 것 뿐인데 어떻게 별꼴? 존나 새침하네? 뭐야! 아니 통장 잔고 50원네. 아니 회장님 배치 달았는데 어떻게 통장 잔고 50원? 아니 뭐야 근데 오늘 아무 날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주지 말어. 아 채팅으로 얘기해. 유료 채팅으로 얘기하지 말고. 아무튼 10만 코너 감사합니다. 통장 잔고는요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수금한다고 안 했다고! 아니 나 달라고 안 했다고! 수금방송이라고 하면 되게 양아치 같지 않나?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아 저 그냥 방송 켜가지고 나도 같이 얘기 끼워달라고 한 것 뿐인데! 2주년 구독했지. 그럼 오늘 뭐 하냐고? 그게? 요즘 날씨는 추워요. 이게 어떻게 무서워? 방송을 켰는데 나를 대화에 안 끼워주는데 이게 어떻게 무서워요? 하나만 하세요. 무서울 건지 무시할 건지 하나만 하세요. 날 미쳤고 방금 좀 쳤다 그치? 좀 멋있었다. 는 진짜 수금 프로야. 아 무시무시하네. 뱀 너네도 좀 친다. 뭐지? 뭐야 이건. 코스 팬미팅은 팬끼리 미팅입니다. 아니 팬미팅에 어떻게 주인공이 빠져요. 제가 주인공이잖아요 그쵸? 아구이뽀 팬미팅이면 아구이뽀가 앞에 있을까? 제가 주역이잖아요. 팬이 주인공입니다. 코스 같이 주인공 하는 거 어때? 많이 안 보였다 같이 해. 같이 주인공하자. 감사합니다. 사실 돈에 찬 공이나 왜 안 되는데 이 욕심쟁이 새끼들아. 같이 해. 욕심쟁이 새끼들아. 이 탐욕에 그냥 꽉꽉 들어차가지고 니네 호프리 영감같이 그냥 양쪽에다 그냥 탐욕에
볼까 진짜로? 세세원 오픈 미팅은 보스가 열어주면 우리끼리 모여서 보스 방송 보는 게. 아니 나도 같이 있으면 좋잖아. 가서 박수도 하고 이마 브로 하면서 이제 어깨뺨도 한번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 야 이러고선 진짜 팬미팅 했는데 진짜 아무도 안 오면 존나 웃기겠다 진짜. 이제 이런 방송 유튜브 방송 보스 장소만 지정해주면 보스 방송 팬미팅으로 볼게. 레전드긴 하겠네. 팬미팅을 한 50명만 모았는데 50명 다 노쇼하면은 진짜 레전드긴 하네. 50명한테 노쇼 당했습니다. 이거 각이다. 그거 말해서 다들 안 갈 듯. 어? 에바죠? 아 그래도 오겠지. 아니 누가 팬미팅을 했는데 팬들이 노쇼를 해. 팬들이 전부 노쇼하고 딴 곳에 가면 그건 보스가 노쇼한 게 아닐까? 에? 뭐라? 분명 여기서 하기로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왔지? 이상하다. 공지 잘못했나? 이상하다. 분명 여기서 하기로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왔지? 내가 날짜 착각했나? 기다리면 오겠지? 노쇼. 보스는 우리 믿어? 아 그건 오겠지. 그래도 팬미팅인데 나를 보고 싶은 사람 오겠지. 나 모이기로 한 50분들 물결표 보스는 저기 계시다니까 저 옆에 카페에서 다 같이 구경하도록 할게요. 나 뭐 무슨 확진자냐고 왜 나를 멀리함? 아니 언제 하는 게 아니라 팬미팅을 나중에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가 아구이뽀 팬미팅인데 아구이뽀가 주인공이 아니라 팬미팅이니까 팬들끼리만 만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솔로 대첩하고 있어요. 나는 오지 말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를 격리시켜요 자꾸. 뭐가 멋있어. 원래 가까이서 봐야지 예쁘고 자세히 보아야지 사랑스러운 거 아니냐? 왜 니넨 존나 멀리서 보려고 그러지? 아 죄송합니다. 갖고 이뻐. 팬티밍은 남자만 팬티밍이 뭐냐고. 어감이 이상하잖아. 팬티밍이야 팬티밍이야. 팬미팅 장소는 남자 탈의실. 왜 남자 탈의실에서 하냐고. 난 못 들어가잖아. 이 정도 거리가 적당하지 않을까? 아니 근데 거리도 이제 그 어느 정도 한 1m 정도만 두면 충분하지. 또 니네 옆 건물 갈 생각하고 있잖아. 1m 면형 주먹 휘두르기. 팔이 어떻게 그렇게 돼요? 침팬치예요? 코스는 직접 오지 말고 VR 챗으로 오자. 그게 뭐냐고. 내 말이 내가 무슨 적인 거 같잖아. 홀로 라이브도 아니고 나를 뭐하러 차원 밖에서 보려고 그러지? 홀로 라이브지. 개소리예요. 홀로 라이브이지 날. 걱정 마 물결표.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진짜 팬미팅 열면 안 간다니까. 아니 왜 안 오는데? 왜 노쇼 하는데? 이 정도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니 왜 노쇼 하는 거야? 노쇼 하지 말라고. 아니 누가 팬미팅에 그 당첨이 됐는데 노쇼를 해요. 그래서 단체로. 어우 씨 머리가 아프네. 동물원의 여신 같은 존재야. 그러니 우리는 동물원에서 여신 대봤자 뭐가 좋은데. 다 동물이잖. 짐승 새끼잖아. 나 지성을 가진 인간이지. 유인원보다 똑똑한 인간이지. 보스가 짐승 그 자체죠. 아니 그런 의미의 짐승이 아니잖아. 나는 저는요 동물원의 그런 짐승들 말고 침대 위의 짐승이 되고 싶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불가능 유감이지라. 네가 뭘 알아 이씨. 네가 뭘 알아. 내가 침대 위에서 짐승인지. 어? 그냥 용 한 마리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씨. 용은 남자자녀. 용도 암컷 수컷이 껐지. 어우 씨발 하루 쟁일 싸우네 이 새끼들이랑. 누나는 침대 위에서 나무늘보 같을 것 같아? 무슨 의미야 씨. 나무늘보면 길게 한다는 뜻 아님? 맘만 먹으면 빨라.